어렸을 때는 다 이제 선배들이 시키니까 요즘에는 제가 시키죠. 어느새 이제 중고산이 돼가지고. 모습을 보여서 빅버드에서 데뷔전을 치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고 이제 선수들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신인 선수들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경기장에서 정말 저희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이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. 지금 휴식기여서 이제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7일 날 이제 첫 경기 때 많이 이제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네, 감사할 것 같고요.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이제 뭐 그렇게 팬들에게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 선수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,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